이스라엘이 마침내 하마스 땅굴 대홍수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괴멸을 노리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땅굴에 바닷물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2일 이스라엘 군사작전에 관해 브리핑을 받은 미국 당국자들을 인용해 지중해에서 물을 끌어와 하마스 땅굴에 쏟아붓는 작전이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 4일 이스라엘이 하마스가 구축한 가자 지하의 땅굴망을 파괴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바닷물 침수 작전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일주일 만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미국 정부 고위관리를 인용해 지난달 5개의 해수펌프를 설치하고 2개의 펌프를 추가로 설치하면서 바닷물 채워넣기 작전이 시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작전이 정확히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효과에 대한 초기 테스트가 이루어진 상태라며 이스라엘군이 이미 최소 수일 전부터 땅굴 침수 작전을 개시했음을 내비쳤습니다. 앞서 각종 SNS에는 이스라엘이 해수 펌프를 설치하는 모습이 포착된 사진이 올라온 바 있습니다. 심지어 하마스 전투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땅굴 속에서 바닷물 공격을 당하는 모습까지 공개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땅굴 속을 촬영하던 하마스 전투원이 바닷물 공격을 받았고 이 카메라가 이스라엘 측 손에 들어와 SNS를 통해 공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땅굴 전체에 바닷물을 쏟아붓는 작업에는 몇 주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 당국자들은 이 작전이 실제로는 크게 효과가 없고 가자지구의 지하수 공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에는 이집트가 가자지구와 연결된 라파 국경 지하에 바닷물을 투입해 밀수에 활용되는 땅굴을 침수시킨 적이 있는데 당시 인근 농가에서 곡물 피해가 발생해 항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땅굴 작전에 대해 이스라엘 국방장관 대변인은 작전과 관련해 기밀이라며 관련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당국자들은 하마스의 땅굴이 하마스 전투원의 이동 통로이자 무기 저장고로 쓰인다며 방대한 지하 인프라가 전장에서의 작전 핵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바닷물 공격 외에도 액체 폭발물, 로봇, 지상 드론 등을 통해 땅굴에 숨어있는 하마스 전투원들을 섬멸할 계획입니다. 이상 월드디펜스였습니다.